여기는 저희 미니 앨범 11집 Between One and Two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컨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무를 완성을 해서 자연의 이런 자유로운 그런 컨셉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신나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멤버들이 벅차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나지만 좀 벅차고 약간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좀 톤다운을 시킨 머리 염색을 했는데 원래는 염색만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앞머리 옆에를 이렇게 자르셨더라고요. 그거 예쁘다 했는데 해볼래? 라고 하셔서 이제 여기도 한번 같이 잘라봤더니 새로운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찍는 멤버들의 모습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멤버들 다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고 뭔가 야외에서 찍으니까 확실히 뭔가 조금 더 건강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예뻐요. 진짜 진짜 예쁘다. 아니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네. 아, 다 예뻐. 자켓을 찍으면서 소품도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복고도 살짝 한 스푼 정도, 아 많이는 아니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줄 이어폰도 끼고 여기서 에어팟을 끼지 않고 줄 이어폰을 네 그런 감성으로 찍었습니다. 메이크업 봤는데 여기가 진짜 자연인 게 막 계속 닭 소리 나고 계속 동물들 짖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새롭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약간 여기 깨알 하트가 있고요. 손톱도 처음 붙여보는 Would you marry me? No. No? Sorry. Oh, okay. 영상 찾아봐야 돼. Would you marry me? 집착하니까 저 약간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Would you marry me? 안 잘랐어요. 히스예요.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좀 신선하게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았습니다. 음방 때 고민. 체크인 해도 돼요, 여러분? 체크인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야! 웃는 거 보면 진짜 웃게 돼. 진짜 아직 학생 같다. 우리 학생이야. 왜 학생이야. 귀여워. 네, 정면도 한번 볼게요. 우리 애기 같아. 여보세요. 자, 어디 보면 돼요? 와. 와. 방금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찍어서 뭐해? 아니 이렇게 많이 찍어서 너는 뭐? 많이 네, 찍어서 그냥 건지는 거지. 아니 왜 많이 찍는 게 불만일까요? 예? 그냥 내 만족이지 뭐. 그래서 쟤는 다른 사람이 이쁜 척할 때 겁나 뭐라 하면서 자기는 이쁜 척 했다. 너는 왜 찍냐? 그만 찍어라. 그렇게 많이 찍어서 뭐하냐?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는 거야. 나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진짜 쟤 찍기만 해봐. 쟤 인스타 만들어서 업로드 하기만 해봐. 진짜 인스타 업로드 하기만 해봐. 아, 오늘 본업 너무 충실하시네요. 오케이, 카메라. 어서 웃어주세요.
오케이. 네, 웃어 주세요. 오케이. 이틀째입니다. 저는 오늘 완전 노란색으로 이번 컨셉은 약간 그 어제 찍었던 첫 번째 그 착부터 해서 저는 코랄색이 다 포인트예요. 또 1년 넘게 동안 제가 밝은 머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머리색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블랙을 입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정말 저는 배고픈데 여기 지수를 해가지고 한식 먹고 싶다. 국밥 이런 거. 순대국밥? 오 괜찮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겠다. 우와 괜찮다. 진짜 괜찮다. 순대랑 돼지국밥. 얼큰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순두부도 맛있겠다. 조리, 비조리 말고 조리한 걸로 시켜달라고 얘기 안 하면 깜빡하고 있었어. 이따가 또 먹을 때 집도 먹고 싶어. 나 어떡해. 못 골라. 저 못 찍을 것 같아 오늘. 네, 저 결정이 안 나요. 머리 결정.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할까 봐요. 이렇게 할까 봐. 저거는 나중에 무대 때나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라브레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말해봐요. 그래서 아, 오늘도 가위가위보 쟁탈전이 있어요. 근데 애기 라브레가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얘 성인이고 그 엎드려있는 애가 애기예요. 얘 스페셜 에디션이요. JYP 티셔츠 입는, 입고 있는 거 진짜 내가 JYP 다니면 진짜 탐냈다. 자, 지금 라브리, JYP 라브리 한정판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시작. 안 늦어진 거 가위가위보. 안 늦어진 거 가위가위보. 원스를 생각하는 마음에 뭐 이렇게 막 세트를 꾸며주셨는데 원스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캔디봉 색깔이기도 하고요. 네. 어제 이제 스케줄 끝나고 이제 씻는데 진짜 머리 색깔이 후두둑 빠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쁘게 빠져가지고 네, 다 잘 어울리신다고 해서 다행히 잘 찍었습니다. 빠지려면 그 다음 색이 어떤 걸까요? 이제 안 하려고요. 네, 또 탈색 머리를 한 거의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이제 원스가 원하는 이제 검정 머리를 이제 다시 해보려고요. 굉장히 제가 이 차게 엄청난 걱정과 이 머리도 엄청 그 원장님과 굉장히 오랜 상의 끝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겹고 원스분들도 지겨워할 것 같아서 우리 그럼 도전을 이번에 해보자 했었던 거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에 뭔가 채영이가 할 것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인데 의상도 안 입어본 스타일로 좀 입어보고 해서 굉장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착이었는데 다들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서 잘 끝냈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수록곡 중에 작곡에 참여한 곡이 있어요. 작곡에 참여를 했고 지금 열심히 가사를 쓰고 있는데 그 곡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틀째입니다. 조금 노출이 많아서 긴장하고 있어요. 배가.
어제 또 새로운 머리를 시도해가지고 계속 제가 아이돌 같다고. 오늘 되게 머리 스타일이 아이돌 같죠? 아이돌이잖아요. 계속 검은색 머리다 보니까 약간 화려한 거를 안 해서 어제는 아이돌 같은 머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이요? 오늘은 오늘도 약간 이렇게 머리띠도 썼으니까 조금 그래도 이번 앨범은 아이돌 하는 걸로. 그럼 이것까지는 뭐였죠? 네, 갔다 올게요. 닮았다고. 닮았어요? 어때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의상이. 저기 219도 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시계가 9개 있잖아요. 근데 저 9개 시간이 다 저희 멤버들 생일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거 찾으시는 머스분들 있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잠만 먹어야지. 솔직히 내가 제일 세고. 어 진짜. 어 진짜. 와. 진짜 무서워. 여러분 아니, 그게 진짜 무서운 거 뭐 아세요? 그게 뭐야? 바로 질 것 같은데? 토끼 눈을 보면 안 되는 거 알아? 왜? 왜? 신이래? 왜? 무서워. 토끼는 뭔가 무서워. 진짜? 언니 토끼 무서워하지. 내가 무섭다고? 역대급? 그 단체 사진 멀리서 보면 솔직히 트와이스라고 아무도 상상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거를 저도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아, 에? 아, 이거는 그 이제 팬클럽 원스들의 공개일인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와 원스의 그런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켓 사진을 보면서 어떤 날인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그때는 건가? 오 멋있다. 트와이스 데뷔 첫때 섰던 그 뭐라고 하지? 대형이랑 비슷하게 섰는데 그때랑 진짜 분위기도 다르게 나왔고 뭔가 저희끼리 더 우와 우리 언니 됐네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번에 멤버들 모두가 좀 만족도가 높은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원세라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앨범을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잠시만 박지우씨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박지우씨 진심으로 웃으셨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케이! 라스트 하나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없어요. 지금은 임무를 이제 수행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상한 상태라 지금 웃음기를 싹 빼야 합니다. 비밀 임무는 사랑을 쟁취하라. 원스의 사랑을 쟁취하라. 제가 이번에 두 곡을 작사를 할 예정인데 하나는
완료는 했고 저희의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구름이 몽실몽실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곡인 것 같아요. 진짜 맑은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쓴 느낌? 커피나 콜라나 사이다 말고 약간 그냥 물! 물! 딱 그런 약간 순수한 네, 두 번째 곡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와이스 자켓 현장에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멤버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미나 씨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다들 좀 섹시한 거 아니에요? 와우, 안 돼요. 뒤에 코러스 오시고 계시고요. 아 이쁘시네요. 오늘 다들 굉장한데 우리 근데 약간 불도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어른이 됐어. 이렇게 세팅 중입니다. 단체 촬영하는 오늘 제가 원래 사실 머리가 좀 자랐는데 칼잠바를 너무 하고 싶어서 머리를 좀 급하게 잘라주셨어요. 파란 색깔 피스도 붙이고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사실 총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도요. 아 진짜 총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까 다현이가 이러고 내 거 가져왔는데 다현이가 가져갔는데 제 총을 보고 있어. 사만다 씨 네, 저희가 미니가 벌써 11집인데요. 또 많이 앨범을 냈지만 또 조금 새롭고 신선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기대되고 우리 원스들 너무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저희가 없어진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을 건데 이렇게 짠 하고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스분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원스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앨범이 정말 원스들한테 소유욕을 읽힐 수 있는 그런 사진들로 꽉꽉 앨범을 채워서 이제 원스들의 투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을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이번 톡택톡 톡택톡 너무 사랑해 주세요. 8년 차에 또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정말 좋고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트와이스가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2022년 첫 컴백 8월에 하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저희가 또 좋은 곡으로 돌아왔고 또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원스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와이너 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저희 트와이스가 미니 11집 비트윈 1&2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틀 동안 자켓 촬영을 열심히 찍어보았는데요. 모니터해보니까 원스가 좋아할 만한 사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만족스럽고 원스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타이틀 톡톡 택터과 민 11집 비트윈 1&2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